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선생님하고 계십니다. 마인크래프트 2%의 그 오리지널 자 보겠습니다. 자 잡아주는 선생님 뭐죠? 그라라인 코렐라인이요? 코렐라인이 뭐예요? 아 영화예요? 아 스톱모션 영화? 잘 모르는데 약간 그런 게 있구나. 네 우리가 지금 누베서는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여자애가 지금 보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무섭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요? 게임 중에서 그 노란색 우비 쓰고 도망가는 게임 있는데 그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그런 느낌인가?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프로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렐라인 프로 볼까요? 코렐라인 프로 여긴가? 오 프로 뭔지 알겠네요. 이제 애니메이션 그림체도 어떤 그림체인지 알겠네요. 예 저택 같은 게 있는데 약간 여기서 이상한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예 코렐라인이 약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뒤에 이렇게 실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런 뭐 잡히면 눈이 단추가 돼요? 아, 이 세계에 가두려고 한다고 가짜 엄마가 얘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얘가? 나 진짜 처음 보는 애니메이션이라 뭔지를 모르겠네. 서양 애니메이션 느낌 들게 딱 깔끔하게 잘 봤습니다. 자 코렐라인 해커 한번 볼까요 해커? 아 이거 타고 가면 돼? 가자! 와 뭐야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이 세계로 가는 그런 연출이네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들면서 뭐 잘 하셨는데요. 위에는 뭐야 손이야? 나무 아니야 나무? 아 명장면입니까? 이거 약간 앨리스 같은 그거네. 이 세계로 가는 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퀄리티가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빛을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리고 표정도 잘 만드셨고 감성이 뭔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서 좀 들어가려는 느낌스.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코렐라인 이런 게 있군요. 잘 봤습니다. 킹이! 두 번째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구정 십진딱입니다. 띠리리림. 할리퀸 아닌가요? 아 근데 좀 제가 아는 할리퀸이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하고 빠따 보고 알았거든요. 몸은 약간 이런 코스튬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왜 2D로 만드셨죠 이거? 근데 2D 행동 뭐죠 이거? 이러면 안 되시는데 이거 계륵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땀도 있으신 분이 이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어떡해요 우리 그림 금지인데. 2.1D 뭐야 이거 2.1D. 어쨌든 뭐 잘 봤습니다. 뭐 잘 그리시긴 했네요. 예 킹의 자 할리퀸 프로! 아 정성으로 그냥 크게 만드셨네요. 애니 버전인가요? 상체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이제 허리에서 끊으셨는데 권장은 이제 허벅지 끊기가 권장이긴 한데 뭐 어쨌든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머리 스타일도 크게 해가지고 할리퀸의 이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잘 표현해 주셨네요. 얼굴이나 턱 라인도 약간 이렇게 잘 깎으시고 네 잘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좀 할리퀸이 근데 만들기 좀 어렵긴 해. 막 뭐가 많아가지고 잘 봤습니다. 할리퀸 프로. 할리퀸 해커 한번 가보도록. 자 할리퀸 해커. 와 뭐야 와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어 얼굴이. 와 뭐. 야 퀄리티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게 뭐야 이게 오리지널 할리퀸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믹스 버전이에요? 네. 최근에 너무 미화된 거네. 와 근데 엄청 잘했는데요. 아 이런 느낌으로 예 이렇게 액자 구성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판 깔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느낌으로 인체가 거의 미쳤는데요. 넘버198님이 근데 원래 약간 닌텐도 이런 쪽 좋아하셔가지고 아기자기한 것만 이렇게 하시다가 캐릭터 하실 때도 약간 미소녀 캐릭터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캐릭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잘하는데 막상 이런 거 하니까 진짜 퀄리티가 아주 좋네요. 근데 할리퀸 이렇게 생긴 건 처음 알았네. 못되게 아주 그냥 생겼네요. 최근에 본 인체 인간형 그런 작품 중에 가장 고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해상도도 높아 보이고 굉장히 잘 깎으셨습니다. 자세가 어려우니까 또 감동이 더 크네요. 얘 근데 한쪽은 칼인데 한쪽은 뭐야 이거 망치야? 아 잘 봤습니다. 자 3라인 한번 볼까요? 퓨어 눕. 아 이거 푸바오 쿵푸팬더. 오늘 좀 서양 쪽 애니메이션이 많네. 오늘 3연속이네. 쿵푸팬더 4. 아 4까지 들어간 거야. 1,2,3,4 다 안 봐서 애초에 4까지 있는지도 몰랐어. 이거 한 개 작품 한 개 아니었어요? 아 이름이 4야? 아 얘 이름이 4라고? 아 푸바오. 아 나는 1,2,3,4인 줄 알았네. 보니까 이렇게 좀 낡은 바지 입고 수련하면서 약간 쿵푸로 수련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재밌습니까? 쿵푸바오? 너무 잘 깎았고 푸바오가 생각나게 만드네. 너무 이뻐요. 영망고님 누프액 첫 참가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자 쿵푸 밴더 프로
아,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프로 수준이네요. 예, 깔끔하게 프로 느낌이고, 예, 뭔가 연출이 되게 깔끔하게 하셨네요. 공들여서 초록색으로다가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트 포인트 해가지고 한 저쪽에 만두를 좋아하나 보다. 얘가 만두를 들고 있네. 음향봉도 들고 있고요. 이게 좀 이렇게 프로라서 작품은 작은데 뭔가 이분도 좀 크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네요. 약간 여기서 대각선으로 뽑는 거 만들어내는 게 잘 만드셨어요. 뒤에서 이렇게 초록색 빛이 약간 역광 비추는 것까지 알게 모르게 들어간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누프의 건축가분 환영하고 너무 잘 봤습니다. 킹의 쿵푸팬더 4 해커. 자, 쿵푸팬더 4 해커. 와, 뭐야. 아, 프리츠님 너무 잘한다. 이게 원래 이렇게 가까이서 크게 하는 것보다 멀리서 저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언밸런스한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예, 와, 진짜로 멀리서 봤는데도 퀄리티가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얘는 쿵푸팬더 4야 얘도? 4부 아니야? 왜 늙었어? 왜 이렇게 살쪘어 갑자기? 야, 그리고 이거는 뭔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연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 사각형으로 햇빛이 통과하는데 프로분이 만드신 거는 이렇게 퍼지는 효과를 직접 그려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자연이야. 자연으로 후광. 그렇지. 굉장히 멋있죠. 후광은 여태까지 이용한 그런 작품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직사각형에 때린 작품은 없지 않았나. 근데 그게 되게 효과가 좋네요. 아, 또 가까이 오니까 이제 후광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뒤에서 봐야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아주 잘 깎았죠.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다리 무릎 굽힌 거 봐봐. 얼마나 무릎이 이게 뚱뚱하면 동그라미로 보여, 이거 그냥. 와, 이거 지금 동그라미 깎은 거 봐. 무릎하고 이거 봐봐. 무릎, 뒤에는. 이거 봐봐. 배 튀어나온 거 봐.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도 이렇게 제대로 돼가지고. 띠꺼운 표정도 들어가 있고. 곰발바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망토 날리는 것까지. 하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봐야 완성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너무 잘 봤습니다. 자, 17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래 위에서 봐주세요. 아, 모래 위에서 볼까요? 어떤 주제일까요? 뚜루룩. 아, 던전 앤 파이터. 우와, 진짜 잘했는데? 아, 록시라는 캐릭터군요. 야, 이건 무비 아니잖아. 게르기 개추 수준인데, 이거는? 너무 잘했습니다. 예. 일단 뒤에 로고도 완벽하게 던파 로고고. 와, 그리고 이거 지금 캐릭터가 완전 던파 느낌이 제대로 나요. 역시, 게르기 누브로 오면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자체는 너무 감동이 컸어요. 예. 거의 약간 해커급 감동이었습니다. 약간. 도트게임이다 보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대로 살면서. 좋았습니다. 한 달 넘게 마클란에서 감다 죽어버린. 한 달 넘게로 자꾸 보험 드네. 자, 던전 앤 파이터 보겠습니다. 프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야, 이거 그 컷신 느낌인데. 컷신 프로인데 굉장히 크게 하셨네. 거의 해커 사이즈인데 이제 프로분들이 이게 좀 무리하시네 요즘에. 쿵푸바오 정도로 가도 괜찮은데. 근데 아예 그냥 여기는 실사화를 했네요. 저는 그 누비 일단 도트라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프로를 건너뛰고 해커급 실사화로 확 올라간 느낌? 아마 복근도 표현해 주셨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 약간 시간이 없었는지 여기 갑자기 살짝 날림으로 된 느낌이 있긴 한데 던전 앤 파이터 느낌이 조금 더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캐릭터가 된 느낌이 살짝. 그러니까 누비 약간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서 그럼 해커가 어떻게 돼야지 이 라인이 완성될까? 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누프로 해커니까, 컨텐츠니까. 그만큼 잘했다. 자, 던파 록시 해커. 오, 뭐지? 잠깐만. 잠깐만요. 아, 뭔가 굉장히 화려하면서 뭔가 이렇게 미완인가? 아니, 완성인지 미완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가려져 있네요, 여기에? 깨고 나오는 장면이군요, 뭔가. 여기서 밑에서 이게 다리 구부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쵸? 여기서 뭔가 칼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이네요. 이 밑에 이렇게, 이거 뭐야, 이 밑에 이건 뭐야? 망통가 이거? 아, 마제 장면. 아, 마제 마지막에 막 터지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라고, 이게? 마제 다시 보자, 그 장면이야. 우리가 다 이어질 때. 아, 근데 순간 사람이 아니고 뭔가 용 같은 건 줄 알아가지고 제가 제가 던파를 모르다 보니까 다 다른 캐릭터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누프액은 이제 똑같은 캐릭터가 어떻게 더 잘 만들었는지 비교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던파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이게 새로운 연출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점점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캐릭터인데? 이렇게 좀 보이긴 하네요. 아, 오케이. 그럼 좀 더 캐릭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낮으로 한번
아아 조금 더 뭔가 드러나긴 하네. 뭔가 미완의 체리님이 하시다 보니까 뭔가 미완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예,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라인 그랬나간 눈 만들었던 개도시락입니다. 누구더라? 아 뭐지 이거? 이거 그건데? 롤? 아트록스? 아트록스 근데 몇 번 나오지 않았어 누프에게서? 저번 누프에게 나온 거는 부영 아트록스. 아니 근데 누프에게 나온 게 겹치는 거는 좀 상당히 팀에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이거. 자 아트록스 오지게 좋아하나 보다 진짜. 아 이게 진짜 퓨어 누비네요. 예 누비 이 정도로 만들어야지 이게 누프의 컨텐츠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아트록스인 걸 내가 맞추기까지 했어. 포인트를 이렇게 잘 집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된 퓨어 누비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에르모소 에염. 오늘은 조금 실험적인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떤 도전일까? 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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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밝아지는 거! 아 그러면서 뭔가 뭔가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빛을 딱 비춰주는 이런 연출이군요. 근데 아트록스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그림자처럼 표현이 되긴 했는데 어두웠을 때 뭔가 더 간지난다. 근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스. 너무 어둡긴 하네. 레이저가 비추는 이거가 조금만 더 이제 고급화되면은 또 진짜 새로운 연출 더 멋있게 사용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잘 봤습니다 아트록스 킹해.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 캐닌데오님이 숨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I am not a king. I am not a god. I am. 와 이거 그거네. 야 똑같네 진짜로. 와 이거 뭐야 이거 롤 일러스트랑 똑같은데? 갖다 박아놨네. 야 이거 완전 새로운 연출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 게다가 확대에 매겨놔가지고 무슨 바탕화면 갑자기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일러스트랑 똑같이 만드는 경우는 일러스트를 참고해서 그냥 앞에 있는 3D 모델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린 게 전부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6대구 화면에 꽉 차게 그냥 들어오게 바로 확대를 땡겨가지고 눈앞에 갖다 놓은 느낌이랄까? 뭔가 접근법이 조금 새로운 연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 화면을 꽉 메꿔야 되다 보니까 픽셀감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3D는 또 3D 부분으로 해가지고 칼도 여기다 꽂아놓고 칼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뭐 너무 고수분들이라 막 이런데 막 빛나는 거라든지 이런데 뭐 반사되는 거 이런 거 뭐 일일이 이제 짚어주기도 이제 다 고수라서 이제 뭐 다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이제 숙성된 컨텐츠가 돼버려가지고 예. 좋았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코렐라인 누, 코렐라인 프로, 코렐라인 해커. 자, 할리퀸 누, 자, 할리퀸 프로, 할리퀸 해커. 자, 쿵푸팬더 누, 자, 포 프로, 포 해커. 자, 던파 누, 던파 프로, 던파 해커. 아트록스 누, 아트록스 프로, 그리고 아트록스 해커스. 자, 그럼 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목표 종료. 쿵푸판다. 자, 해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푸판다. 자, 라인 상품이요. 오늘 루프로 해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루프 해커도 더 재미있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킹해. 깜찍이. 짜릿해.